자, 운명어디에서 오랜만이야. 이렇게 반응 없이 나오신 분 누구세요? 네. 죄송해요. 아, 나 여기서 예전에 개그 좀 했던 사람인데? 에? 아! 율라뽕 따위! 응, 얘가 얘예요. 예. 그때 좋았는데 말이야. 응? 조명이 탁 떨어지고 사람들 함성 소리가 와악 들리면 내가 뛰어나가면서 율라뽕 따위! 이야! 봤지? 응? 그때 내가 얼마나 웃겼냐면 말이야. 응? 내가 한 두 마디만 하면 빵빵 터지는데 내가 세 마디를 못해. 어? 사람들이 웃느라고 막 호흡 곤란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래버리니까. 어? 내가 방송 정지도 먹었어요. 어, 왜요? 네 마디 했다고. 어? TV 보다가 막 쓰러지는 거지. 어? 사실 뭐 그런데 응? 사람은 누가 못 느껴. 돌멩이 웃겨봤냐? 어? 돌멩이를? 내가 이렇게 돌멩이를 딱 갖다 놓고 한 1분만 이렇게 떠들지? 그럼 이게 막 떨어요. 왜? 왜? 웃느라고 돌멩이가.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가 이렇게 굴러다녀. 그래갖고 오호 그래 너 잘 만났다 딱 올려놓고서 한 5분을 털었는데 이게 안 웃네? 어. 보니까 이게 세맨이네. 내가 건축자재를 못 느끼지? 말도 안 돼. 뻥을 치고 그러세요. 아, 그런 분이 그동안 그렇게 웃기신 분이 방송을 왜 안 했어요? 내가 사실 방송을 한번 했었다고. 어. 그런데 방송이 나가질 못해. 어? 이 60분짜리 프로그램인데 1분만 내가 떠들면 59분다가 웃다가 끝나버리니까. 어? 아, 그러면 뭐 편집하면 되죠. 아니, 카트를 해야 될 PD가 일하고 그만 있으니까.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빨리 들어가세요. 어허, 아니, 이 사람, 너 고은불가 누가 짜줬어? 어? 고은불가요? 제가 짰는데요? 넌 내가 잘 될 줄 알았어. 열심히 가라란 말이야, 나 간다. 나왔다. 이렇게 했는데 반응 없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아유. 오늘은 또 무슨 뻥을 치러 나오시소? 아니 뻥이라니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. 어? 그런데 말이야 여기 들어오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? 어? 내가 이렇게 딱 들어올라 그러는데 네. 이 경비하시는 분들이 한 50명이 네. 나를 딱 막으면서 여기는 개그맨들이 들어오는 데라 들어오면 안 된대. 네. 그래서 내가 걷다가 가고서 이올라 뽕따 쫙 해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경례를 딱 하더라고. 어? 내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웃겼거든. 어? 이분들이 다 내 팬이었던 거지. 네. 어? 사실 내 팬 중에 한 30년 정도 된 팬이 한 분 계셔. 네.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어? 내가 태어날 때 벌써 내 옹알이를 듣고 빵 터진 거지. 어? 야, 그러니까 애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는 거야. 내가 한 1, 2분만 떠들어도 빵빵 터지는데 네. 어? 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개그를 짰으니 얼마나 웃겼겠어 이게. 그게 어마어마했던 거지. 아 그럼 말이 또 안 돼. 뻥을 치고 나서 들어가세요 빨리. 아 이 사람이 당신이 1박 2일 누가 넣어줬어? 어? 아니 피디님이 넣어줬죠. 내 얘기도 좀 해주란 말이야. 아니 무슨 얘기예요. 아 들어가세요. 아, 들어가세요. 죄송합니다. 아유, 오늘은 또 어쨌든 무슨 뻥 치러 나오셨어요 오늘?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했는데. 네, 뭐 어마 예? 아 율라 어. 뻥 따위 이거 할 때요. 뭐 사진을 보여줘야 하러? 선생님 그 애들 좀 웃겨 봤나? 아, 저 뭐 어린이 행사도 자주 가고 그래요. 네. 그런 애들 말고 3개월 미만. 어? 네? 내가 한번 길을 가는데 애가 막 보채고 울어. 어, 그래서 내가 한 1분을 이러고 막 떠들어줬더니 그 조그만 게 막 이러고 있더라고. 어? 근데 뭐 나 때문에
웃는 건지 원래 애라서 그냥 웃는 건지 모르잖아. 네. 그리고 한 20년이나 지났나 이렇게 톡 지나가는데 누가 탁 잡더니 야 그때 진짜 웃겼다고. 20년 후에? 개가 갠 거지. 어, 근데 뭐 사실 사람은 누가 못 웃겨. 설악산 웃겨봤냐? 한번 네? 산에 올라갔는데 심심해. 네. 그래서 한 1분을 이러고 막 쳤더니 메아리가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그래서 어 요거 봐라 그러고 한 5분에 이러고 다 떴다들었더니 네. 저쪽에 있던 흔들바위가 막 떨더니 뚝 떨어져서 나한테 막 굴러가 그래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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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서 안 들린대. 아니 말도 안 돼 뻥도 쓰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빨리 그냥. 그렇잖아 너 주차장에서 누가 기다려서 갈 거거든. 주차장에 누가 기다려요? 흔들바위가. 무시하는 거예요. 매주 반응이 좋아지고 있는데요.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이 피지 뭐. 아, 율라 뽕 따이 할 때요. 고맙습니다. 예. 내가 군 생활을 임진강 비무장 기도에서 했다고. 네. 거기서 딱 이렇게 근무를 쓰고 있는데 네. 어? 심심해. 그래서 한 5분을 이러고 막 떠들다가 야 이거 아무도 없는데 내가 뭐하나 싶어. 네. 잠이나 좀 자야겠다 그러고 이러고 자고 있는데 누가 툭툭 쳐. 네. 뭐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툭 총을 디밀더니 더러워 네? 무장공비가 어? 내 얘기를 듣고서 일하고 있는 거지. 그때 받은 포상 효과가 아직도 남았다. 그런데 뭐 사실 사람은 누가 못 웃겨. 돼지고기 웃겨봤냐? 응? 내가 한번 고기를 먹으려고 딱 사왔는데 이 삼겹살이 날 쳐다봐. 어, 요거 봐라 그러고서 한 1분을 이래 떠들어줬더니 네. 이게 혼자서 지가 웃느라고! 어? 그러더니 삼겹살이 오겹살이 됐어요. 네. 웃다가 춤이 생겨갖고 그래서 아 요번엔 목살은 어떻게 될까 하고서 딱 갖다 놓고서 한 5분을 떠들었는데 이게 안 웃네? 어? 왜 안 웃어요? 이게 칠레 산가 한국말을 몰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고 그만하세요. 잠깐만 시작다. 어? 네? 도토리 무 웃겨봤냐? 어? 아니요? 그거는 다음 주에. 아 궁금해. 궁금해. 왔다! 언젠간 한우 받으면서 나올 날이 있을 거예요. 아 유명한 분 아니에요? 율라 뽕따이! 언제까지 율라 뽕따이야? 네? 어?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캐릭터에 새로운 개그를 하면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? 어? 아니 어떤 이름으로요? 왕년에 어? 내가 왕년에는 어마어마했거든? 어? 야 내가 한번 말이야 그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의 미술관을 한번 갔는데 네. 어? 거기서도 날 알아보고 옹박옹박! 그러더라고. 네.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얄라 뽕달 한번 해줬더니 네. 저쪽에 있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따 이러더라고. 얘 덕분에 130년 만에 허리를 펴봤대. 야 근데 말이야 사람이 너무 웃겨도 안 되겠더라고. 어? 야 한 번은 아는 형님 할아버지가 호상으로 돌아가셨대. 네. 그래서 어, 찾아가갖고 위로한답시고 몇 마디 했더니 이 상주가 빵 터져갖고 어, 맞절 끝나고 이렇게 엎드려서 일어나질 못해. 어?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이제. 사실 사람 실리콘 웃겨봤어? 예? 어? 내가 한번 엄마가 하도 장가를 가라고 가라고 그래갖고 한번 맞선이란 걸 봤어요. 네. 어? 그런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. 어, 그래갖고 아이, 몇 마디 해서 보내야겠다 그러고서 몇 마디를 떠들어줬더니 이 여자 코가 막 떨어. 어? 안에 있는 실리콘이 웃느라고. 아유 보기가 좀 민망해. 그래갖고 시선을 조금 밑으로 해갖고 이렇게 떠들어줬더니 어? 아이쿠야. 아이쿠야. 오늘 여기까지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그만해 그만해. 오케이 나 간다. 아 진짜. 이야. 어허 이게 누구예요? 왕년의 씨 아니에요? 그래.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개그하는
왕년에란 말이야. 내가 왕년엔 어마어마했거든. 어? 야, 내가 한번은 아는 형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개업집 행사란 걸 한번 갔어. 근데 한 4만 명 모였더라고. 어? 그날 비가 와서 얼마 안 왔대. 어? 그래도 내가 딱 올라가서 열라 뻥딸 딱 한번 해줬더니 저쪽에 있던 행사장 풍선이 딱 이러더라고. 이야, 걔가 또 날 알아보고. 응? 그러고 와서 행사를 끝내고 집에 딱 가는데 보니까 이 근로자분들이 이 드릴로 막 땅을 파면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신 거야. 그래서 아, 형님들 힘내시라고 몇 마디 이렇게 탁 떠들어줬더니 일하는 속도가 두 배로 빨라져. 근데 보니까 이 드릴에 코드가 뽑혀있네. 이 낭반들이 웃느라고. 자, 오늘 여기까지 나간다. 이야, 야, 나간다. 야. 오! 왕년의 씨. 아, 그래, 나 왕년에야. 내가 왕년엔 어마어마했거든. 야, 내가 한 번은 이 고향에 내려갔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몸에 좋은 거 먹으러 가지. 그러면서 이 영양탕 집에 갔다고. 근데 식당 주인이 음식을 딱 갖다 주면서 나를 또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. 그리고 그래요, 연락뻥따 한번 해줬더니 이 앞에 있던 삼계탕이 딱 이러더라고. 이야, 그치. 그리고 다음날 또 이제 성묘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딱 절을 하더니 조상님들 잘 계시라고 또 몇 마디 하더라고. 그래갖고 나도 몇 마디 하겠다고 이렇게 떠들어줬더니 막 땅이 들썩들썩해. 뭐야 지진이야? 뭐야 그랬지? 그 밑에서 조상님들이 웃느라고 이러고. 이제 내가 이 정도였어. 근데 뭐 사실 사람은 누가 뭐 느껴. 압력밥솥 느껴봤어? 압력밥솥이요? 내가 어머니가 이 압력솥에다가 송편을 넣고 찌는데 나보고 불을 좀 보고 있으래. 그렇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심심하잖아. 그래서 한 1분을 이러고 막 떠들어줬더니 이게 딸랑딸랑. 참는 거지. 웃긴데 참는 거야. 그래서 요거 봐라 그러고 단 5분을 딱 떨어졌더니 아, 이게 누구예요? 왕년의 씨 아니에요? 내가 왕년이야. 내가 왕년엔 어마어마 했거든. 야, 내가 한 번은 말이야 이 버스를 타고 어딜 좀 가는데 이 점심때라 그런지 좀 졸립더라고. 그리고 잠깐 이러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버스가 막 흔들흔들하고 난리가 난 거야. 보니까 이 버스 기사가 내 잠꼬대를 듣고 웃느라고 이러고. 야, 그러고 안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기사님 포함해서 한참을 웃더니 누가 내 등을 갖다 토닥토닥 그러네. 뭐하고 봤더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네. 이 내 잠꼬대 한번 또 들으려고. 근데 뭐 사실 사람은 누가 뭐 느껴.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웃겨봤어? 네?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상인데 18m가 넘는다고. 어마어마한 거지. 한 번은 어떤 스님이 나를 탁 잡더니 그쪽으로 막 데리고 가. 그러더니 웃겨보시죠. 경건한 마음으로 갔다 한 5분을 이러고 떠들어줬더니 어디서 돌이 하나 쑥 날아뚝. 배꼽. 내가 또 어마어마했으니까 오케이, 여기까지 나간다. 야,